안녕하세요, 미신의 왕구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휴대폰 끝번호를 이 번호를 사용하면 정말 안 좋을 수도 있다, 정말 흉할 수 있다,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요, 현공풍수와 수비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, 제가 현공풍수에서는 좀 말씀드렸는데 이 수비학에 대해서는 설명 많이 안 드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것과 결합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번호와 쓰면 좋지 않는 그런 번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이 동하신 데 만약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이 안 풀린다,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번호를 쓰고 있다, 그러시다면 휴대폰 번호를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고, 반대로 휴대폰 번호보다 본인의 사주의 운명이, 즉 대운의 힘이 더 강하거든요.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번호를 쓰고 계신데 만약에 잘 차고 계신다, 뭐 소위 말한 대박이 났다, 그러시다면 굳이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좋다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수비학과 현공풍수보다도 우선이 되는 게 사람 사주팔자의 구성이거든요. 첫번째, 휴대폰 뒷번호로 사용하면 안 좋은 번호는 바로 0이 되겠습니다. 숫자 0은요, 수비학을 기준으로 없음, 없을, 무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실속이 없고 부족함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고, 사주로 보더라도 이 숫자 0은 사주의 토 기운을 관장하거든요. 10이라든지 20이라든지 뒷부가 0이 되면요, 그러니까 즉 이 토 기운은 부동산이라든지 주거지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숫자 0을 사용하신 분들은 주거지, 부동산 안에 있어서 실속이 없다, 변화가 없다, 결실이 없다, 그런 것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린 분들은 마지막 끝번호가 0번이다 바꿔보시길 추천해드리고, 다음 사용하면 흉한 숫자는요, 바로 2가 되겠습니다. 2는요, 갈등과 분쟁, 다툼 그런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, 또한 이 2는요, 구성학으로 봤을 때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곤궁, 즉 어머니의 마음이란 것이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인내심, 희생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 숫자 2를 쓰면 사람이 인기는 많을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실속이 없고 어딜 가더라도 내가 자꾸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조금 고달프고 피곤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를 할 수 있고, 다음 말씀드릴 것은 끝번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. 끝번호와 바로 앞자리가 보는 겁니다. 바로 1, 1이 되겠는데요, 끝번호가 1, 1인 분들은 이 숫자의 합이 또 2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2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와 마찬가지로 끝번호 두 자리가 00인 분들도 정말 무한대로 어떠한 일이 안 풀리는, 어떤 일이라도 풀리는 것이 없는, 없을, 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, 마지막으로 흉한 숫자는요, 끝번호가 55가 되겠습니다. 이 55의 합을 더해보면 10인데 10의 끝자리는 0번이 되기도 하고요. 이 5는요, 또 구성학이나 아니면 각종 풍수에서 사용하는 숫자를 기반으로 보면 오황살이라고 해서 어딜 가더라도 조금 피곤해지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. 하지만 이 현공풍수 기준으로 9운에는 크게 나쁜 숫자가 아니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분들은 이 끝번호가 55다 그러면 바꿔보시길 바라고, 끝번호만 5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번호에 해당되시는데 일이 안 풀리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 번호를 바꿔보시고 좋은 번호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